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사인을 많이 해드렸는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재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추억에 잠기시고 오늘 일이 또 기억나시고 그럼 좋잖아요. 자, 우리 이제 7페이지 운행자 책임을 할 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배법에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자배법에는 등장인물이 누구냐? 운행자, 운전자. 운전자에는 운전보조자가 포함이 됩니다. 자배법상 등장인물은 3명이에요. 따라서 우리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그 등장인물들은 전부 셋 중 하나야. 전부 100% 셋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사례 문제에서 등장인물을 내가 어디에 빨리빨리 꽂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 당락이 결정되는 거죠. 시험의 당락이. 왜? 빨리 풀어야 되니까. 여기 올지.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내가 어떤 등장인물을 여기에 꽂았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해요. 그 사람. 왜? 밑에만 있어야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다시. 밑에만 있어야, 다른 사람. 밑에만 있어야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어떤 등장인물을 여기에 꽂을지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 꽂는다. 그러면 뭐예요?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운행자 책임은 안 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기에 꽂는 거예요. 여기에. 그 나머지 운행자는 전부 여기에 꽂고.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의 위에 보험사만 있으면 저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헷갈리지 마세요. 저기서는 운행자, 운전보조자, 타인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에서는 운행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맞죠? 운전 중인 자가 꼭 운전자라고 보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우리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배법에서는 이 세 명이 등장한다. 이걸 먼저 아시고 무조건 세 명밖에 없어요. 이거 외에 다른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가 운행자 의의부터 보면 운행자란 자배법 3조에 이게 자배법 3조예요. 이거 자배법 3조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자예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이제 툭 치면 나오는 운행자가 누구야? 아, 운행자? 아, 그 있잖아. 왜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가는데 이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 즉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운행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배법이 왜 어렵다 생각하냐면 운행자란 말은 그 단어는 우리 자배법에 암만 눈 씻고 찾아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운행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운행자란 말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 자배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자배법에는 운행자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없고 그냥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줄여서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행자의 개념은 따로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동차 운행하는 자 이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아 철수가 예를 들어 철수가 운행자야. 그 사고에서는 철수가 운행자야. 이렇게 말하면 편한데 그 사고에서는 철수가 자기를 위해 자동차 운행하는 자야. 어렵죠? 안 어려워요? 그럼 계속 자기를 위해 자동차 운행하는 자 그렇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운행자를 할 거니까. 자, 부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운행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운행자예요.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러면 자, 운행자를 해석을 해야죠. 자, 아니 그러면 알겠어. 좋아. 나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 알겠어. 근데 자기를 위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사고가 딱 나면 사고에 관계된 사람을 다 ABCD 끌어모아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너는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 넌 또 일로 가고 집어넣어.
근데 일로 집어넣으려면 자기를 위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해야지만 일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자기를 위하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고요.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냥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어떻게? 뭐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목적? 또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또요? 넥타이 걸게, 넥타이. 제 목을 건다가 아니라 제 넥타이를 걸겠습니다. 운행이니까 운행 냉대가 있었을 때. 아, 와이셔츠 입죠, 평소에. 평소에 와이셔츠 입으니까, 오케이. 네, 선생님 제가 눈 딱 찍어놨어요. 찍어놨으니까 오늘은 좀 바로 주셨으니까 안 되고 살짝 제가 다른 걸로. 그렇죠. 뭐냐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자기를 위한다고 보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만 확인하면 되니까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이죠. 그러면 자, 운행자 인정 기준에 대한 학설을 볼게요. 자, 운행자 인정 기준을 인정하려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원설이란 건 뭐냐면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 두 개 다 보자. 두 개 다 있어야 돼. 이게 이원설인 거예요. 그러면 보면 운행 이익이랑 두째 줄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뭐냐면 이익이라는 게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즉 뭐냐면 그냥 이익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이익은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익은 있다고. 그리고 운행 지배는 마지막 제출 지배 가능성. 지배를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배 가능성만 있으면 운행 지배가 있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거죠. 자, 법조문은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추상적이야. 그럼 누가 자기를 위한 건데?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그래? 운행 지배는 뭔데?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으면. 이익은 뭔데? 정신적 만족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자. 이원설. 중요하지 않아요. 이원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원설은 뭐냐? 이원설은 운행 이익은 운행 지배의 징표에 불과하므로 운행 지배에 의하여 운행자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즉, 이원설은 뭐냐면 운행 지배만 보자. 이원설이 맞다, 이원설이 맞다 그런 거 없어요. 판례 봐도 그냥 운행 지배로도 봤다가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로도 봤다가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원설, 이원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자기를 위한다는 걸 어떻게 판단하는데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를 보고 판단한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 말이 더 중요해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무조건 자기를 위하는 거고 그 사람은 운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 아, 참고 판례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미성년자 갑이 자동차 대여업자 을에게, 즉 갑이 을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를 빌렸어요. 그런데 첫째 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차량을 임차했어요. 즉 운전면허증을 속인 거죠. 속이고 차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아니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아니 그럴 거 아닙니까. 면허증을 속여서 차를 빌려갔으니까 렌트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죠.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운행 지배를 상실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즉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운행 지배는 이렇게 넓어요. 즉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으면 무조건 책임을 져라. 왜 중요하냐면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책임지고 싶어요? 가급적인 무슨 책임에서 다 발을 빼고 싶죠. 렌트카 회사도 발을 빼고 싶었던 거예요. 렌트카 회사도 야 제가 운전면허증을 속이고 차를 빌려갔으니까 난 책임이 없어. 나 좀 여기 이 책임 범위 안에서 나 빠질게. 그랬더니 판사가 뭐래요? 일로와. 빠지면 안 돼. 왜?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운행 지배가 있는 거니까. 운행 지배가 있으면 자기를 위하는 거니까. 자기를 위하면 운행자니까.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져라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이런 거 다 사례 문제로 나옵니다. 나중에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사례 문제에 A가 면허증이 없어서
렌트카 회사 B를 속이고 운전면허증을 친구 C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렌트를 해서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났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렌트카 회사도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자백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자백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호되려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어야 좋을까요? 예? 많아야 좋겠죠. 얘네들이 많아야 그 중에 돈 있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자백법은 얘네들을 늘려야 돼. 늘려야 돼. 왜 늘려야 돼요? 물어줘야 되니까. 얘를 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그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끄잡아내서 딱딱딱딱 위치를 시켜서 운행자네? 너 책임져. 너 책임져. 왜? 얘네들이 많아야 얘가 보상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물론 지금은 자동차 보험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자, 운행자 책임 뭐냐면 운행자 책임은 뭐냐면 운행자 책임 이론적 근거 이건 뭐냐면 자, 운행자인 건 알겠어. 운행자인 건 알겠는데 그럼 운행자하고 왜 책임을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이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좋아, 알았어. 내가 나를 위해서 운전했어. 그래, 내가 운행자다 쳐. 운행자인데 내가 왜 책임 있냐고 물어보면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를. 그게 뭐냐면 보상 책임론과 위험 책임론이라는 거예요. 책임론. 그래서 보상 책임론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보상 이익을 얻음으로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운행 이익과 관련됐다. 마지막 줄. 무슨 얘기냐? 야, 너 이 차의 운행으로 너 돈 벌잖아. 너 돈 보니까 너 책임 줘야지. 보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책임 줘야지. 그러니까 너는 운행자 책임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위험 책임론은 뭐냐면 위험성이 많은 물건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는 위험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만약 그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운행 지배와 관련된다. 즉 위험 책임론은 뭐예요? 네가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으니 네가 비록 운전을 안 했어도 너는 운행자로서 운행자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다시 7페이지부터 다시 너무 중요해서래요. 운행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인데 밑에 운행자 인정기준을 하설. 도대체 자기를 위한다는 건 뭐지? 아, 그거는 운행 이익과 운행 지배야. 그 두 개를 다 봐야 돼. 이원설. 그럼 운행 이익은 뭔데?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돼. 운행 지배는 뭔데? 지배 가능성만 있어도 포함돼.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만 있으면 운행자야. 오케이. 나 운행자 인정. 그런데 내가 왜 책임 있지? 보상 책임론. 너는 운행 이익이 있으니까 보상을 받았으니까 책임도 줘야지. 위험 책임론.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지배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책임을 져야 돼.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요. 예?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예. 말하면서도 막 오그라들여. 이렇게 너무 쉬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돈 주고 듣는다는 게 예.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4번 보시면 운행자 책임 자백법 어디를 봐도 운행자 책임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런 단어. 우리가 그냥 학자들이 그냥 자백법 3조를 운행자 책임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시험 문제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쓰시오. 그럼 뭘 써야 돼요? 자백법 3조를 써야 되고 자백법 3조에 대해서 쓰시오 하면 뭐예요? 운행자 책임을 써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법법 3조가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행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거고 달려왔어요. 자, 다시 자법법 3조. 자법법 3조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했을 때 사망 또는 부상케 하였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짓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데 승객의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상당했을 때 승객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자기 및 운전자가 그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과실이 없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짧게 쓴 거예요. 이거예요. 자백법 3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제가 외우라는 거 몇 개 안 돼요. 다른 과목 이제 공부 시작하셔서 외울 거 겁나 많아요. 자동차 보면 그나마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엄청 외워야 될 거를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진짜 배신 때리지 말고 꼭 합격하세요. 진짜 합격합시다. 합격해서 제발 좀 박세현 때문에 합격했다 이렇게 좀 동네방네. 네. 자, 무조건 외웁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일단 저기부터 볼게요. 9페이지에 운행의 의미부터 볼게요. 운행의 의미. 자, 잠깐만요. 순서적으로 보면은 오케이.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보세요. 오케이. 자기를 위하여 인정. 운행이니까 운행이. 요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자동차를 자배법상 자동차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외우라 그랬죠?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구종건설기계라 그랬죠? 이해되세요? 아까 분명히 달달달 외우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게 얘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 무슨 자동차냐?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자배법상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배법상 자동차. 그게 뭐예요?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법상의 건설기계 중 구종건설기계가 자동차예요. 즉, 자, 타이어시 굴삭기. 타이어시 굴삭기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됩니까? 자배법이 적용됩니까? 자배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게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자배법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니까 지게차는. 이해되세요? 그때는 오리지널 뭐만 적용돼요? 민법만 적용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법이라는 게 그렇죠. 법조문이라는 게 하나하나의 모든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자기를 위하여야 되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돼요. 무슨 자동차? 자배법상 자동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게차에 다치면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정부 보장 사업이라는 거 들어봤죠? 지게차로 다치면 정부 보장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자, 요까지 했죠, 요 자동차를. 그러면 이제 요거 갈게요. 운행하는 자는 운행해야 돼. 운행. 운행을 안 하면 역시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 없어요. 운행을 해야 돼. 운행. 그 운행이 뭐냐? 9페이지를 보시라는 거죠. 운행. 그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운행. 운행의 의미 뭐냐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 교육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무조건 외워야 되고. 무조건 외워야 되고. 그다음 두째 줄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다 보면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곳곳에 써 있어요. 약관에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이런 말이 곳곳에 써 있는데 그것을 따로 개념 정리를 하지 마세요. 그냥 운행과 소사관은 뭐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다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너무 추상적으로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죠. 아, 맞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약관이 60조 정도 돼요. 60조. 근데 필요한 약관 뭐 분쟁 이런 거 다 빼고 필요한 약관 한 30조 될까요? 30조. 조문이 30개라고. 1조죠. 30조. 30개. 민법이 조문이 몇 개냐면 한 1000개가 넘어요. 1200개 되나? 민법이? 법대 나오신 분. 민법 조문 몇 개요? 몇 조? 천. 1100. 1118이네요. 1118. 욕한 거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저 욕한 줄 알고. 자, 1118 조문이에요. 1118 조문. 그런데 우리나라 소송 엄청 많죠. 민사소송. 왜 많아요? 천조를 넘게 규정을 해놨지만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을 다 규정을 못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분쟁이 생기고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민법이 조문이 한 3천조로 돼 있어. 3천조. 그러면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조 분쟁이 생각해봐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법조문에 있어. 그럼 분쟁이 안 생기겠죠.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자동차 보험은 30조밖에 없다고요. 이게 60조, 정확히 말하면 60조. 아니, 조문이 1000개가 넘는 민법도 분쟁이 있어서 소송 가는데 자동차 보험 딸랑 60조문 가지고 분쟁이 없겠어요? 분쟁이 있겠죠? 네, 분쟁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주 그냥 아주 좋으시겠어요. 뭐 건전하게 사시고, 뭐 세상만사, 뭐 아무 다툼도 없고, 네. 좋으시겠어요. 네. 분쟁이 있겠죠. 그 분쟁을 해결하라고 누가 필요해요?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동차 조문이 한 3만 조야, 한 10만 조. 그러면 자동차 분쟁 약관이 10만 조문이 있어. 그러면 손해사정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지. 누가 연봉 6천만 원씩 주고 직원을 써. 그냥 저기 비정규직 시간당 8천 원 주고 조문 3만 개 그거 카테고리 그거 컴퓨터 프로그램에 시켜갖고, 네,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아, 그런 일이세요? 그러면 이런 일 하면 이럴 땐 이렇고, 이런 일 하면, 아, 이겁니다. 하겠지. 그럼 손해사정은 필요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조문이 60개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분쟁이 많은 거고, 또한 자동차 보험은 답이 없어. 여러분들 저한테 가끔, 이거 어떻게 돼요? 죄송하지만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답이 없죠. 답이 있으면 왜 손해사정사가 필요해요?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지. 서로 싸우라고 필요한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보험은 논리만 있지 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누군가는 해석해야 돼. 뭘 해석해야 돼?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게 도대체 뭐냐? 아, 조문에서는 너무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싸움이 너무 돼. 그러니까 판례가 판결로서 해석을 해줘요. 아, 자배법에 있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거는 말이야 어떤 뜻이냐면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기만 하면 돼. 그거야. 그렇게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예컨대 뭐냐면 문의 개폐. 이게 뭐냐면 자, 문의 개폐 뭐냐면 자동차 문, 우리가 승용차 문을 열고 승용차를 딱 탑니다. 타요. 그러면 자동차는 시동도 안 걸려 있고 아직 정지 상태예요. 그냥 문만 열어서 내가 탔어요. 근데 문을 닫다가 내가 손가락이 잘렸어. 그러면 이게 일반인들은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못해요. 자동차 사고라고. 맞죠? 일반인들은 그냥 건강보험으로 해야 되나 보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들은 뭐야? 저 교통사고 났네. 왜? 운행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건데 판사가 그 용법은 뭐예요? 그 구조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를 장치 목적에 따라만 사용하면 돼. 문의 목적은 뭐예요? 열고 닫는 거죠. 열고 닫는 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뭐예요? 운행 중 사고죠. 운행 중 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운행자 책임이 있고 교통사고인 거죠, 그거는.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끔 여성분들, 아,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승질난다고 문을 쾅쾅 닫잖아. 그거 짜증나지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우리 여성분들, 보통 여성분들 중에 오너가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문 내리면서 승질난다고 문을 쾅 닫고 하면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짜증나죠? 본인 차 갖고 다닐 때 남자친구가 옆에 탔는데 문 탁 닫고 나면 짜증나죠? 짜증나잖아요. 근데,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하고 탁 하는데 문을 확 닫아가지고 손가락이 잘렸어. 저 얼마 전에 그럴 뻔 했잖아요. 아, 승질난다고 문을 확 닫는 거야. 내가, 그게 아니라 하는데 문을 확 닫는 거야. 내가 진짜 민첩했으니 망정이지. 손가락 다 잘려나갈 뻔 했다니까요. 왜 이렇게 승질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게 교통사고. 일반인들은 이거 건강보험이지만 우리는 이제 교통사고인 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자, 그런 게 운행인 거예요. 그런 게. 이어보시면, 화물차 적재함 측판. 그래서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고가 나도 이거는 자동차 사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판례도 나오지만 화물차 위에서 막 작업을 하다가 폴짝 뛰어내렸어요. 밑으로 폴짝 뛰어내렸는데 그 화물차 그 적재함 보면 고리 있잖아요. 밧줄을 거는 고리에 다리가 딱 걸린 거야. 화물차는 다 정지해 있고 폴짝 뛰어내리다가 고리가 바지에 걸려갖고 틱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네. 교통사고 아니에요. 교통사고라는 얘기예요. 왜? 화물차 적재함 고리, 그 고리는 뭐예요? 자동차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달려있는 그 목적이 있죠. 밧줄을 걸으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달린 거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자동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운행은 굉장히 넓게 해석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교통사고가 많아지니까. 그래야 피해자가 보호되니까. 이해되세요? 다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들어요. 운행이 아닌 걸. 이해되시죠? 운행이 아닌 걸 찾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뭐냐면, 더 나아가 판례는 자동차의 당해장치 용법에 따른 당해장치, 이거는 옛날 말이에요. 99년도 전. 그냥 이해하세요. 이게 옛날 판례라 그래요. 당해장치 용법에 따른 사용 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 용법 이외에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 판례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요. 뭐냐면 원래 자동차 용법이 있는데 잠깐 용법 외에 다른 용법으로 썼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용법이 맞아. 그런 것까지 운행이라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울 거는 뭐예요? 사람 또는 물건, 운송료와 관계없이 이것만 외우세요. 이 정의만.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외우시는 거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그래서 9번 보시면 판례. 그래서 몇 가지 운행이라고 판결된 거 판례를 볼 거예요. 운행이라고. 이걸 왜 보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자동차 보면 정말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예. 아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시동을 끄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지한 후 캐비넷을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적재하면서 적재하던 중 원고가 입고 있던 바지가 위 적재한 문짝구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도 자동차 사고다 라는 판례예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세요. 무슨 얘기냐? 아, 지금부터 우리는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뭐다? 저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인생이 두 개가 있는 거 이제. 너무 좀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면 아니 좀 기억 많이 나시라고 일부러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가 뭐 여러분들 뭐 저 인생 인성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잘 가르쳐 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억나게. 기억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있는 거예요. 뭐야? 어제까지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자동차 보험하고 연관 없이 생각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연관되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을 확 닫고 내리다가 손가락이 잘렸다. 교통사고네. 그럼 친구들이 그러겠죠. 만약에 그런 사고가 있다면 저거 교통사고네. 자동차 보험을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야 인마 저게 무슨 교통사고야. 저건 안전사고지. 교통사고는 인마 자동차가 움직이다가 사람을 꽝 하는 게 교통사고지. 이해되세요? 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굉장히 교통사고는 되게 넓어요. 되게 넓어요.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사망사고에서 그래서 이게 뭐냐? 자, 사다리차라고 흔히 부르죠. 고소작업차, 그러니까 차를 다 정지시켜 놓고 작업대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떨어졌어요. 어제까지의 여러분들은 어이구 저거 산재 아냐? 어이구 저거 작업 중 사고네? 일반 사고네? 안전 사고네? 하지만 오늘부터는 뭐예요? 저거 교통사고네. 자동차 보험 처리하면 되겠네. 이해되세요? 왜? 그 고소작업차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높은 데에서 작업하라는 게 그 차의 용법이죠. 그 용법대로 쓰다가 사람이 다쳤죠. 당연히 자동차 사고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도로에 매우 근접하여 이게 살짝 글씨가 좀 작죠. 죄송해요. 내가 그 편집하는 사람한테 글씨를 무조건 크게 달라 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난 이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내년에는 편집자를 바꾸든가 해야지. 아, 난 크게 무조건 커야 돼 글씨가. 아 이게 눈이 아파요. 작은 글씨 보려면. 도로에 근접하여 위험한 장소인 갓길에 자동차를 정차한 후 하역 작업을 하도록 하다가 승용차가 추돌하여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이는 자동차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정차시킬 때 지켜야 할 주의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 그래서 운행 중 개념하고 소유 사용 관리의 개념은 같다고 보는 거예요. 요건 판례 문구를 그대로 따오니까 판례들이 원래 좀 어렵잖아요. 판결문을 보면 어렵잖아요, 말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 살짝 얘기할까?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사고의 개념을 아셔야 돼. 커브길인데, 화물차가 이렇게 차를 세워갖고 여기에 하역 작업을 하고서 짐을 내고 있었어요. 짐을. 근데 승용차가 오다가 얘를 깐 거야. 아, 죄송합니다. 얘를 접촉한 거야. 예, 접촉. 얘 되게 기분 나쁘네. 너 딴 데 보고 있어. 얘가 지금 화면에 소가 있거든, 소가. 소가 계속 저를 쳐다봐가지고. 솔직히 인정할게. 저 4년제 대학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야전에서만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고급진 말이 가끔씩 안 나와요. 일상생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이해를 해주세요. 친 거야. 많이 순화됐다. 친 거야. 그러면 이 차량, 얘가 A라고 보고 이 차량이 B예요. B는 이 친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죠. 이해되세요? 얘는 당연히 책임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런 판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당연히 책임이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차가 뺑소니를 치거나 아니면 대포차야. 아니면 보험이 하나도 없어. 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친 사람은 어떻게 보상받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보험으로 해줘. 그러니까 여기 보험사가 소송을 했겠죠. 못 해준다고. 하지만 판례는 뭐예요? 네가 안전한 곳에 주차를 했으면 얘가 다쳤겠어? 그러니까 너는 이 사람 다친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 왜? 아직도 너는 운행 중이야. 왜? 운행. 정의가 뭐라고요?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관리하는 거죠.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하는 것도 관리죠. 맞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줘라라는 얘기예요. 이 자동차 보험으로 해주라라는 판례는 없어요. 왜? 당연하니까. 얘는 무조건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런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운행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오늘이 전체 수업에서 50% 중이에요. 총 수업에서 50%. 뭐냐면 차를 딱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주차장 가보니까 내 차를 누가 막아놨어. 그러니까 밀어야 돼. 일렬주차. 저는 일렬주차를 절대 안 해요. 남 피해주는 걸 진짜 싫어요. 제 A형 특징이 그래요. A형이 피해받는 것도 싫고 피해주는 것도 싫어요. A형들의 특징은. 그렇지 않나요? A형들 맞죠? A형이에요? 아니 A형이 되게 많은데 70%가 A형인데 어떻게 3명 다 A형이 아니에요? 선생님 A형 맞으시죠? A형들의 특징이 그러죠. 선생님도 피해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그러지 않아요? 소문자? 다행이다. 난 소문자 3개인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나는 좀 많이 걷더라도 절대 남 앞에 주차를 안 해요. 그 사람이 힘들까 봐. 왜냐면 저도 제가 힘이 되게 세잖아요.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도 차를 밀려면 힘들어. 요즘 차들이 다 무거워서. 그러니까 제 차도 좀 무거워가지고 안 막아놔요. 근데 만약에 막아놨다 누가. 근데 밀었다. 근데 이 차가 떠글떠글떠글 굴러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아, 자꾸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하여튼 특별한 사람들은 뛰어가서 이 차를 막죠. 굴러가는 거를. 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근데 저는 확 밀어버리고 그냥 와요.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뭐. 저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인 거죠? 보통 사람인 거예요? 자, 근데 확 굴러가다가 누구를 죽였다. 예를 들어서 죽였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아,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라고. 죽은 사람은 어디서 보상받아요? 자,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생활 속 적이에요. 지혜라고 할까? 지혜는 아니고. 자, 첫 번째. 자, 내가 확 밀고 난 갔어요. 그러면, 자, 일단 책임. 나 책임 있어요, 없어요? 누가 죽었다. 나 책임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나. 두 번째. 누구 또 책임 있을까요? 사이를 채우지 않고 주차시킨 그놈이 책임 있죠. 그럼 자동차 주인. 또 누가 책임 있을까요? 그렇죠. 그 주차장에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있다면 그 관리 주체가 책임 있겠죠. 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보험으로 따지면 뭘로 해주면 돼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이런 게 있죠. 일배책. 보통 일배책이 1억 원까지는 해주죠. 일배책. 자동차 주인 뭘로 해요? 자동차 보험으로 해주는 거죠. 자동차 보험으로. 왜? 그럼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야 무슨 소리야. 그냥 주차된 차고 그게 무슨 주차된 차인데 무슨 책임이 있어. 왜 책임이 없어요? 은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료와 관계없이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료와 관계없이 사용 관리. 관리를 잘했으면 차가 밀렸겠냐고요. 당연히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주차를 똑바로 안 해놔도 교통사고라고. 그 책임 있는 거라고. 책임 있는. 나머지 이제 그 시설물 관리자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배책이 있거든요. 일배책이 있어서 그냥 확 밀어버리고 와요. 아니, 사고 나면 해주면 되잖아, 보험. 뭐, 보험 들어놓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보험 좀 뭐. 네. 확 밀어버려요, 저는. 여러분들도 확 미세요. 아, 왜 그러냐면, 아,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래요. 뭐냐면, 특히 여성분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성분들 절대 낮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리적으로 여성분들은 말을 잘하고 남성분들은 수학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말싸움하면 다 저희 애기 엄마나 애기한테. 얼마 전에,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네. 이 방송은 안 보겠지만, 둘이 싸우는 거야. 이제 대학생이고 이제 하니까 엄마랑 싸울 거 아니에요. 둘이 싸우는데, 내가 저 시끄러워갖고, 이제 엄마한테 뭐라고는 못하고, 엄마 모르겠다. 큰일 나죠. 내가 큰일 나니까 애기한테 이제, 야, 너 임마, 엄마한테 왜 이렇게 대들어? 그만해. 그랬더니,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엄마한테, 아우, 좀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자자고. 근데 12시가 넘은 시간에. 와, 너무 열받는 거 있죠? 내가 말하기 전 후가 똑같아. 그러니까 난 투명 인간인 거지. 그냥, 뭐, 일말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야, 싸우자! 그러면 한 번 정도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내지는 아빠가 그러니까 무서우면 조금 줄여. 그냥 똑같, 내 전과 후가 똑같아. 그래갖고 내가 담배 피러 나갔죠. 아, 이 집안은 내가 필요가 없구나. 나갔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애기 엄마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이제 아빠, 나한테 이제, 아빠는 국어를 못해. 그러니까 나를 말을 못한다는 거죠. 국어를 못한다고. 이해력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요. 왜냐면 태생적으로 남자들이 이해력이 없어요. 말을 국어를 못하고 하지만 수학을 잘하잖아요. 수학을. 여성분들은 수학을 잘 못하고 이제 국어를 잘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비하하는 게 아니라 생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래서 그 대박 까먹었다. 까먹었다. 대박. 뭐 얘기를 하려지? 무슨 지금 농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를 딱 해주려고 한 거였는데 까먹었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실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차가 밀면 천천히 굴러가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냐면 제가 수임한 사람들이 다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사고 당한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게 차가 천천히 굴러가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차를 막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차가 천천히 굴러가니까 어머머머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양쪽 다리 다 부러지는 거죠. 승용차는 딱 정강이 다 부러져요. 양쪽 다 부러지거든요. 그런 분을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한두 번 뵌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왜 막았어요? 그러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막았대요. 근데 차라는 2톤이 넘는 물건이 천천히 굴러가면 그게 속도는 느리지만 총 에너지가 크다는 거 아세요, 여성분들 혹시? 질량 뭐 그런 거 법칙 모르세요? F는 MA 뭐 이런 거, 가속도의 법칙 이런 거 모르세요? 기본 물리는 법칙인데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대부분 안다고. 근데 여성분들은 모르는데 속도가 느려도 질량이 크면 총 에너지가 커요, 안 커요? 엄청 큰 거죠. 반대로 총알처럼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다. 그러면 또 에너지가 크죠. 그러니까 2톤이라는 자동차가 천천히 굴러와도 여러분들 막으시면 안 된다고. 못 막아요.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못 견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리 다 부러지는 거예요. 양쪽 다리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밀었는데 굴러간다 그러면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왜냐면 막으려다가 내가 다치는 걸. 여성분들 특히 조심하시라고. 그거 막으면 안 돼, 학생. 자, 그런 거예요. 4번 보시면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 후 구급차에 비치된 들것으로 환자를 하차하던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것조차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운행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배가 아파갖고 119를 불러서 119에서 들것에 실려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119 구급 대원이 초짜야. 그래갖고 들것을 확 땡기다가 떨어뜨렸네. 그래갖고 그냥 변비로 그냥 배 아파가지고 119 불렀는데 뇌사 상태가 된 거지. 뇌출혈이 생겨서. 아니, 이 건이 뇌사 상태가 생겼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씀하면 더 기억에 남으실까봐 사소한 변비로 갔는데 내가 들것에서 떨어져가지고 뇌출혈이 발생해서 내가 만약 식물인간이 됐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 그거 교통사고예 아니에요? 교통사고라는 거예요. 왜? 들것 자체가 싸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냥 앰뷸런스를 만들 때 그 들것도 같이 만들어서 아예 공장에서 그렇게 나오죠. 차 자체 완성품으로 나오잖아요. 즉 들것의 용도는 뭐예요? 사람을 싣고 나르는 게 들것의 용도죠. 그 용도로 쓰다가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교통사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교통사고의 개념이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자, 이런 거 교통사고에 아니에요. 1톤 트럭에서 주차를 다 하고 있다가 친구가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내리는데 발을 헛디딘 거예요. 내가 발을 이렇게 헛디뎌가지고 무릎에 인대가 끊어졌다. 교통사고에 아니에요. 교통사고일 확률이 많죠. 교통 100%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은 자동차에 단 1%의 잘못만 있어도 교통사고인 거예요. 1%의 잘못만 있어도 그런 교통사고입니다. 자, 그래서 5번 보시면 심야에 LPG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전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 내에 누출된 LPG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그런 사례가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여러분 솔직히 자동차 보험 신체 손해 사정사가 아니더라도 일부러라도 자동차 보험은 들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네 과목을 다 수업 받고 나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뭘 가장 많이 써먹는 줄 알아요? 자동차 보험을 제일 가장 많이 써먹어요. 아마 저랑 서로 얘기했던 게 제일 기억이 나실 거야. 제일 일상생활에. 아, 근데 이 건이 뭐냐면 자 맞아서 정동진을 놀러 가다가 대관령 꼭대기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쉰 거야. 잠시 쉬어야죠. 운전을 못하니까 잠이 들었네. 잠이 들다가 LPG가 누출돼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게 자동차 사고라고 꿈에도 생각 안 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박하잖아. 차박해가지고 차에서 자다가 죽으면 그걸 교통사고라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냐고. 어제 여러분들은 절대 생각 안 했을 거라고. 안 그래요? 하지만 오늘의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뭐다? 교통사고다 이거예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운행의 개념이 엄청 넓다는 거예요. 엄청 넓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는 요거 강의하면서 또 농담을 좀 했더니 이게 또 글이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농담을 싹 빼고 진국으로만 하려고. 여러분들은 참 재미 없어졌죠. 네. 자, 그다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연관되고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이게 수강생의 입장에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 하루에 4시간을 할 때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중간중간에 제가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게 그건 집중해서 들어. 그러면 이제 생각하시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데 그걸 왜 했지? 그 얘기한 건 기억나. 그럼 그 전에 무슨 얘기 했지? 후에 무슨 얘기 했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를 중간에 자꾸 만들어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지. 저는 왜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전 더 깎여요. 제 마이너스 돼요. 하지만 마이너스를 참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자, 운행이라고 그럼 볼 수 없는 거. 좋아. 지금까지 운행에 대한 판례는 많이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운행이 아닌 건 뭔데?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운행이 아닌 건 몇 개 없어요. 자,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첫 번째. 자동차 본래의 사용 방법에서 벗어난 사고. 예를 들면 날이 어두워지자 운행을 중단하고 잠시 차를
잠을 자기 위하여 승용차를 식당 주변에 주차시켜놓고 자다가 질식사한 경우 운행이 아니다. 어쩌고저쩌고. 어? 선생님 너무 이상해요. 바로 위에 5번에서는 자다가 시동 다 꺼놓고 자다가 사고 난 거 방금 운행이라면서 왜 밑에는 또 운행이 아니래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5번 판례는 아까 그랬죠. 자, 여자친구랑 아니죠. 그냥 남자친구끼리. 자, 남자친구끼리 정동진을 간다. 진짜 그 저기 또라이 같은 놈들이죠. 남자친구 둘이 정동진을 가요. 어쨌든 이거 또라이가 나쁜 말 아니에요. 정규 공중파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나쁜 말 아니에요. 공중파에서도 이런 말 나와요. 나쁜 말 아닙니다. 자, 또라이가 둘이 정동진을 가는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공중파에서도 나오는 이거 표준 말이에요. 그 정동진을 가는데 눈이 너무 내려서 대관령에서 둘이 잤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거는 교통사고인데 지금 1번 판례는 뭐냐면 1번, 아니, 동그라미 1번 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는 정동진에 갔어. 거기서 자다가 죽으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운행의 목적지, 운행의 최종 목적지는 정동진이죠. 정동진을 가다가 눈이 하도 많이 내려서 대관령에서 잠깐 쉰 거는 운행이 끝난 게 아니죠. 운행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죠. 근데 우리가 정동진의 목적지에 갔어. 원래 정동진이 목적지야. 그래서 차박을 했어. 남자친구 둘이서 차박을 했어. 그러다가 죽었어. 그거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자동차를 침대로 썼을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5번 판례와 동그라미 1번 판례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내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라고 하면은 보험 처리 받는 거고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지였습니다. 그럼 보험 처리 못 받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이씨, 이거 그러다 보험 사기 하라는 거 아닙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피견인차의 사고. 즉 뭐냐면 견인차에 의해서 견인되고 있는 내가 피견인차야. 피견인차로 사고 나면은 운행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견인차는 운행이 맞는데 피견인차, 매달려간 차. 매달려간 차는 운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정말 자동차는 무관한 사고. 적재함에서 나무를 내리는 진동으로 화물차 적재함에 걸쳐놓는 발차를 일부. 즉 뭐냐면 화물차든 뭐든 간에 자동차의 1%라도 뭔가 걸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교통사고인 거고 정말 걸을 수가 없이 완벽하게 본인의 100% 과실로 사고 난 거거나 이러면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운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50분 동안 지금 겨우 두 페이지 했는데 무슨 얘기냐? 이만큼 중요해요. 운행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따로 시험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시험 문제에 정동진까지 가는데 대관령에서 눈이 많이 와서 A와 B가 뭐 하루 자고 가기로 하고 어떠고 하던 중 어떠고 사고가 났다. 이런 게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나씩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0분 가시겠습니다.